이번에 소개해드릴 기능은 자동 반주 기능입니다. 자동 반주 기능은 연주자가 연주를 할 때 뒤에 백그라운드로 리듬 또는 베이스 또는 기타 다른 악기들이 본인의 연주를 도와줘서 자동으로 반주를 해주는 기능입니다. CTK1300에 들어있는 자동 반주 기능을 연주할 때는 먼저 오른쪽 전원 버튼에 있는 세 가지 고를 수 있는 이 탭 중에서 노말을 먼저 선택해보고 리듬 자동 반주를 한번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노말로 선택되어 있는 상황에서 리듬을 눌러볼게요. 리듬에 정말 많은 리듬들이 들어있는데 저는 22번에 있는 슬로우 락이라는 리듬으로 선택을 해볼게요. 그래서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원, 투, 뭐 이 정도 리듬이죠. 역시 템포를 조절하기 위해서 템포 버튼을 이렇게 하면 빨라지겠죠. 자, 이 정도 템포에서 이렇게 본인의 연주에다가 리듬감을 더해줄 수 있게 비트를 입힐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 자동 반주 기능에서 두 번째 기능이죠. 지금 이렇게 리듬이 나오는 거 위에 베이스 기타 그리고 기타 다른 악기들이 더해져서 이 리듬 지금 슬로우 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슬로우 락이 더 슬로우 락처럼 느껴질 수 있게 화성과 함께 반주 본인의 연주를 도와주게 하는 그런 기능인데요. 이때는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될 게 이 파워 모드에서 전원부에서 우리가 계속 지금까지 노말에 놓고 사용을 했는데 여기서는 제일 위칸 핑거드로 놔볼게요. 그래야지만 자동 반주가 활성화가 되거든요. 핑거드로 놓고 한번 연주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왼손에서 지금 짠짠짠짠짠짠 이런 반주가 나오고 있고 베이스 기타도 움직이고 있고 저희는 왼손으로 코드만 잡고 오른손으로 편하게 멜로디만 연주하게 해도 원맨 밴드 같은 사운드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동 반주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 자동 반주 할 때도 물론 마찬가지로 옆에 있는 템포 버튼으로 템포를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본인에게 가장 맞는 템포를 설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자동 반주 기능에 부가적인 몇 가지 버튼들이 또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른쪽 전원 옆에 있는 싱크로 그리고 필인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싱크로 필인 같은 경우는 먼저 눌러놓은 상태에서 건반을 누르게 되면 바로 시작되는 그러니까 얘는 레디 스탠바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겠죠.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싱크로 버튼을 눌러놓은 상태에서 왼손을 눌러보겠습니다. 이렇게 바로 연주가 되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싱크로 버튼을 한 번 더 누르게 되면 예를 들어서 리듬이나 어떤 연주에 필인, 베리에이션 되는 연주가 잠깐 나오게 돼요. 들어볼게요. 원, 투 이렇게 다시요. 원 이렇게 필인 중간중간 8마디나 16마디 때 이런 버튼 한 번 눌러주면 음악 연주하시는데 뭔가 좀 더 다양한 다이나믹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자동 반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고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여러 가지들을 다 복합을 해서 하나의 연주로 제가 한번 완성을 시켜볼게요. 저는 지금 리듬은 댄스팝이라는 리듬을 사용할 거고요. 음색은 61번에 있는 신스 리드 소리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싱크로 필인 버튼을 온 시켜놓은 상태에서 바로 건반을 연주하면서 음악이 시작될 수 있게 해보겠습니다. 식으로 싱크로 스타트로 바로 시작할 수 있고 중간중간에 필인 버튼을 눌러줌으로써 곡의 다이나믹을 좀 더 배가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연주를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자동 반주 기능에 이어서 이번엔 카시오 코드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원 버튼에 보시면 저희가 제일 위에 지금 핑거드로 놓고 자동 반주 기능을 사용을 했는데 한 칸 내리면 카시오 코드라는 탭이 있습니다. 이 카시오 코드 같은 경우는 건반의 코드웍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셔도 이 매뉴얼 뒤편에 있는
카시오 코드 표를 참조하셔서 그대로 연주, 눌러만 주시면 코드가 연주되는 그런 카시오사에서 카시오 코드라는 아주 쉽고 빠르게 코드를 배울 수 있는 그런 것 장치들을 마련해서 카시오 코드를 놓고 카시오 코드에 맞게끔만 연주를 해주시면 코드가 쭉 연주가 되는 그런 기능인데 자세한 것들은 카시오 코드는 매뉴얼을 참고해 주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